5년간 퀴즈쇼 도전 영화 골든벨! 영화 골든벨? 영화 골든벨하고 내가 꼴찌 한다? 솔직히 1등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1등 해야지. 하면 본전이다. 우와 나 맞았어!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누구야? 누구야? 불쇠 갚는다! 친구들아 미안해! 자세가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자, 오늘은 산으로 간 조별 과제 마지막 회입니다. 아, 왜 벌써? 슬픈 거지? 왜 좋아해? 왜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라 오프닝 신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예. 신나는 퀴즈쇼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살짝 네. 우리가 쓴 모자도 그렇고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산으로 간 퀴즈쇼 도전 영화 골든벨! 예! 영화 골든벨? 왜 대놓고 영화죠? 이거 그러니까.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명 빼고 다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저는 성공님. 유리해요. 어, 영화 좀 보시는 스타일? 저는 스크린 타임이 거의 24시간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잠은 안 자고 그럼 그냥 릴스 중독자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릴스 골든벨이 아니에요. 예. 영화. 전 솔직히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영화 골든벨하고 내가 꼴찌 한다? 나면 나면 타격이 있잖아. 솔직히 1등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야지. 1등 하면 본전이다. 갑자기 불안한데? 사실 사진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히어로물은 자신 있습니다. 온리 히어로, SF 히어로.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 안 봅니다. 저도 사실 근데 메이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어서. 아. 예술 영화 좋아하거든요. 예술 영화. 저는 하이틴. 아. 그렇습니다. 가벼운 거 좋아해요. 그 아~ 맛이 있어요. 킬링 타임 할 수 있는. 아, 미키 스파니 스파니 라라라 미키. 이런 거 좋아해요. 야, 그럼 이거 우승하면 뭐 있어요? 엄청난 선물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엄청? 엄청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지막 회잖아요. 남은 제작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 곤충 먹을 거에 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게스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정말 기대되는데? 뭘까 기대됩니다. 박수 이런 거. 예. 뭐. 자, 그렇다면 저 선물을 위해서 본격 퀴즈를 풀기에 앞서서 좀 토크로 몸풀기를 해볼까 좋습니다. 하는데 좋습니다. 네. 사실 영화 속에서 있었던, 그려졌던 모습들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던 Back to the Future. 아, 재밌지. 말해. Back to the Future 나? 너무 재밌어. 아, 너무너무 완성도가 높은 시간여행물입니다. 맞아. 여기 나오는 과학기술들이 많아요. 어, 맞아. 여기에서 미래상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럼요. 어, 기본적으로 그래요? 타임머신. 타임머신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없잖아요. 이건 아직 안 됩니다. 나왔는데 숨기는 거 아닐까요? 나사나 이런 데 사실 갖고 있는데. 나사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요.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음성명령. 샤리아. Hey Siri. Hey. 또 있고 화상 전화. 아. 예. 맞아. 화상 전화. 옛날에 생각도 못 했는데. 맞아. 중요한 건 영화에서 보던 이런 기술들이 맞아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현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 신발도 나와요. 그냥 신으면은 내가 신발 점 매지 않아도 지가 내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되는 나이키 신발이 나오는데 이 영화 나온 지 몇십 주년 기념해 갖고 실제 나이키에서 그 신발을 낸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죠. 맞다니까. 진짜 다 상상화 그리기 대해서나 한 건데. 상상화 생각하니까 상상화. 내가 그린 거 생각나요. 오늘 뭐 그렸어요? 인간이 로봇한테 지배돼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그때 이미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혹시 목줄도 하고 있었어요. 아, 수치감,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많이 예측한 작품이 있어요. 1973년에 나온 소일앤트 그린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와, 진짜 옛날이다. 찰턴 헤스턴, 그 시대 정말 최고의 스타시죠?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지구가 돼서 어머, 지금이잖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어머. 그래서 소일랜트 그린이라는 이름의 어떤 비스킷 같은 어떤 먹을거리를 만들어요. 알고 봤더니 인육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인류는 애초에 먹을 게 이미 없었다. 라고 끝나는 되게 충격적인 영화거든요. 진짜 영화 설명 잘한다. 괜찮았어? 이거 스포 아닙니까? 내용 다 나왔는데요. 스포 포함, 결말 포함 죄송해요. 근데 진짜 영화 보잖아요. 잘 만들었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이슈가 다 있어. 방금 말씀드린 이상기후, 식량난, 과잉, 인구 이 안에 다 있어. 51년 전 영화인데. SF가 항상 가고 있는 방향이
주로 이제 디스토피아 아니면 유토피아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거는 이 길로 가선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맞아 맞아. 굉장한 디스토피아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이 길을 가게 되니까 조심해라 이 말 하는 거죠. 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예. 산으로 간 퀴즈쇼를 하기 전에 네. 영화 토크로 조금 몸을 풀어봤는데 네. 도전 영화 골든벨 1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우 얼굴을 보고 출연작 연결하기. 재밌겠다.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아, 그럼 한 배우의 여러 작품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 그럼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해봅시다. 오! 와, 아 이렇게 연결한다. 아 이건 알겠다. 이거 알겠다. 왜냐면 이거는 느낌이 와요. 너무 사랑해요 김혜수 씨.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진짜. 자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네. 빠밤 빰 빠밤. 빠밤. 예! 완전히 맞췄지. 도둑들 찾자 국가부도의 날 차이나타운.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케이. 요거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아주. 아, 이거는 뭐 몸풀기 문제. 아, 그렇죠. 아이, 워낙 유명한. 근데 참 진짜 영화.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네 명이 다 만점을 받을 정도로. 모든 작품이 완전 자기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자, 모두 만점이고요. 자, 다음 문제 그럼 주시죠. 네. 아, 와! 오! 아, 이렇게 갔나? 와, 이것도 알겠는데요. 아, 이거 근데 몇 개 헷갈려. 그러네. 약간 헷갈리네. 아니, 택시 운전사가 어디야? 근데 왜 나 한 장면이 전혀 안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뭐가 하나가 있지? 나 소신발언할게요. 나 지금 4번 좀 헷갈리고 있어. 아니, 저 새마을 운동이 뭐야? 저게 지금 택시 운전사인지 아니면 변호인인지. 아니, 근데 2번이 마약하신 느낌 아니에요? 느낌상으로는 지금 빠밤 빠밤. 시합. 변호인이랑 마약. 저는 3번을 변호인이고 4번을 마약관 같다고 3번을 봤어요. 변호인, 3번을 변호인. 아, 지금 저랑 가비... 저도. 궤도 세 분이 갔고. 세 분이 갔고요. 아, 벌써 물어낸다. 영화 전문가! 영화인! 천재 이승우!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인! 천재가 맞는가! 정답을 맞힐 네. 것인가!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우리 틀렸어. 아, 맞았다! 와, 진짜! 혹시 다르다. 이런 걸로 박수 치지 마세요. 이런 걸로 박수 치지 대박. 마세요. 마약왕의 시작은 그냥 네. 시장에서 일하는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나 이거 맞췄으니까 아, 이제 틀려도 되죠. 역시. 자, 우리 천재 이승국이 예. 앞서 가고요. 문제 주시죠. 예. 오, 아. 라베. 근데 이건 좀 모르겠다. 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나 이 중에 내가 본 영화 하나밖에 없어. 나 근데 이게 3번에 전도현님이 너무 예쁘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또 갈렸어. 우와, 나 천재 이승국 영동진하고 똑같다. 나 불안하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은데? 영동진. 야, 이제 갈립니다. 영동진, 가자, 영동진.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예스! 우리가 맞았어! 미안합니다. 예스! 미안해.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오. 요 분도 이병헌 배우도 사실 근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진짜 모르겠다. 헷갈리게 하려고. 머리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셨지? 진짜 어떻게 샷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은 앵글로 캐릭터 쌍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 영화 두 편 같은 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이거 헷갈리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야지. 하나 둘 셋 빠밤빰 빠밤 짠. 제가 한 번을 악마로 가느냐 달콤한으로 그쵸? 가느냐인데 저랑 이번에 승국 씨가 그쵸 예. 틀린 것 같아. 왜요? 나 믿어봐요. 아니야. 맞을 수 있지.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막판에 고쳤어. 저랑 승국 씨가 정답을 맞춰봐요. 김지훈 감독님의 색감이 마냥 그러니까. 차갑지 않거든요. 자, 1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진짜 이거는 나 근데 진짜 1, 2, 3, 4 다 안 봤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렵다. 화질로 해, 화질로. 힌트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제 접근법인데 슬림할수록 예전 거예요. 마동석 배우 갈수록 근육을 똑똑하다.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찍어야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베테랑이라고 해도 저거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 아트박스 사장님이라고 해도 저건 모르는 거예요. 마동석님도 몰라요. 네. 감으로 간다. 감. 감샷. 감으로 갑니다. 에이, 자, 그래, 나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3, 2, 1, 와, 이거 다 갈렸다. 2, 4, 1, 3. 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나 맞았어. 안 본데 맞췄다는 게 더 서로. 대박, 어떻게 맞췄어, 언니? 네, 헬스칸 순서로 이제 했죠. 헬스칸 순서.
자, 1라운드 퀴즈는 공교롭게 제가 1등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영화 전문가. 친구들아, 미안해!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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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자, 2라운드 문제! 기대해봅니다. 2라운드 문제 주세요! 역전 가자, 역전! 아, OST 3초 듣고 영화 맞추기! 아, 이거 어려워. 이것도 제재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쵸. 아, 이거는 너무 유리한데, 제재감이 너무 유리합니다. 네, 이름을 외치고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정답. 언제와의 전쟁. 정답이라고 하면 안 정답? 되나 봐요? 가비. 제재. 오, 풍문으로 들었소.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범죄와의 전쟁. 와. 승국. 어? 풀 버전 아니야? 제재 씨 정답이래요. 제재 압도적이네. 아, 축하드려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놈들. 아, 이 노래는 장기하 씨가 또 장기하 씨가 참 잘 만드는 맞아. 아니, 듣고 보니 알겠냐? 듣고 보니 대부님 이게 이거잖아. 어이 어이 맞아 맞아. 어이 뒤늦게 아는 척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건 굉장히 좋은 영화였죠. 제재 1등입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한번 이거 뭐야? 이거 효과음으로 많이 쓰는데 편집할 때.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이거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뭘까 이거? 너무 음악 감독님들이. 아니 우리가 한스 짐머예요? 한스 짐머도 몰라 이거. 승국. 타짜? 한국 거야? 아니에요. 아 이거 뭘? 힌트. 아 왜 알 것 같은데 모르겠지? 어? 궤도. 궤도. 괴물. 괴물이었어? 괴물 나왔어 이게? 괴물 나오는 느낌이잖아. 아. 이거 괴물이었구나. 이게 괴물이었어. 진짜 최고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 1라운드 꼴등 궤도 씨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승국만 이기자. 이기고 싶어. 이승국만 이기자. 이기고 싶어. 다음 문제 주시죠. 승국. 이게 타짜야. 이게 타짜. 맞아. 맞췄네. 안 봤어. 맞아. 타짜 너무 재밌어. 타짜. 나 진짜 메이저 영화 너무 안 봤다. 메이저 상업영을 너무 못 봤네. 다양성 위주로. 나 여러 번 본 영화 중에 타짜도 있어요. 타짜는 그쵸. 너무 재밌어. 타짜는 너무 재밌어.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야. 그리고 조승우 님이 그때 엄청 어렸거든요? 26살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연기. 너무 연기 잘해. 다음 문제 바로 주시죠. 궤도. 이게 뭐야? 인터스텔라 아니에요? 카비! 친절한 간자씨. 아니야? 근데 느낌 있다. 그치? 느낌 약간 나도 이건가 싶었는데. 그치? 걔도! 달콤한 인생. 카비! 신세계. 진짜? 대박! 전혀 몰랐어. 어떻게 하는 거지? 찍었다. 나 고민했는데. 이거네. 이거 OST 들으면서 발코니에 나가 있으면 다 누구 이렇게 살인 청구 계획 세우고 맞아. 안 피는 담배도 괜히 피고 싶고. 들어와.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하고. 자, 네? 그럼 다음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다. 다음 문제 렛츠 고. SF 이렇게 없어. 신나는데? 신나. 뭔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때 빌드업 하는 음악인데? 왠지 황정민 님 나올 것 같아. 아, 그러면 제재. 베테랑. 오! 아 이거 황정민이 나오는 거야? 황정민 주인공. 아 그렇구나. 어떻게 이걸 맞춰? 나 소름이 돋아.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솔직히 영전 오점 주세요. 교환 가능? 교환 가능? 와 이건 대단하다 진짜. 자 땀 날라 그래. 다음 문제 웃기다. 주시죠. 궤도! 친절한 금자씨. 뭐? 아 이게 나도 금자씨를 안 봤어. 이거 한명 이거 0.5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0.5점에 아니 목소리 큰 사람. 아 나 성대결절이야. 튼튼하게 태어나셨어야죠. 아 우울하다 진짜. 자 친절한 이거 너무 유명하죠. 와, 너나 잘하세요. 멋있다.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주시죠. 카미 황진이. 그거 아니야? 아닌데? 궤도. 나 아는데 이 기름이 기억이 나. 이름이 기억이 나. 승국. 왕의 남자? 아니야. 나 이거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이야. 그게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알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아, 나 이거 아는데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 이거 재봉해야 돼. 방패이에요. 너무 익숙한데? 재봉해야 된다. 불쌍 안 된다. 다시 이거. 걔 나온단 말이야, 걔. 너무 익숙한데? 힌트 스릴러래. 그거야.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아, 이렇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다면 분명히 진짜 유명한 건데. 좋아요. 힌트 좋아요. Let's go. 나한테 해도 장화홍련. 아, 이거 안 봤어. 맞아. 안 봤어. 음악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일본. 그래, 이거 너무 유명한 너무 아니, 익숙한데 지금. 뭐야? 뭐였지, 일본 뭐였지? 아닌가? 그 엄마가 일본 그거 아닌가? 걔 귀신이 일본 귀신 아니에요? 염정아 씨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분 아닌가요? 아니 죽은 귀신이 일본 귀신 아닌가? 이거 넘는 아직 그 공포 영화 스릴러라고 갔어요. 하시면 어떡해요? 나 공포 영화로 갔어, 가야지. 와 꼴찌 탈출하자. 와, 근데 지금 꼴찌 아니야? 나 지금 꼴찌 아니야? 자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주시죠. 이거 화면 조정 아니에요? 승국 태극기 휘날리며? 아 찍었어. 뒤에 왠지 이어지는. 아니 이게 되게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네. 인터스텔라 안 넣어주신 거죠? 저작권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게 떠올라서 찍었어. 그래도 맞췄다. 아 난 꼴찌만 안 하고 싶어. 자 근데 2라운드 다 두 문제씩 맞췄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궤도님이 꼴찌예요? 현재까지 공교롭게도 제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다음 3라운드 문제 주시죠. 리아나드가 어떻게 써야 감성적일 수 있을까요? 리아나드 그 영화 마치기 AI가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 그럼 감정이 안 실려 있겠네. 그쵸 감정이 안 실려 있어요. 아.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승국 엑시트 아, 따따따 그냥 맞췄어. 근데 아, 죄송한데 승국 씨 진짜 긴장 많이 하셨어. 나는 진짜 하나는 맞춰야 된다라는 내 이 안에 여기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이 욕망의 욕망 덩어리. 아, 맞추지 마요. 자 2번 문제 주시죠. 견우야 미안해. 견우. 대박이다. 대박. 역주행 그녀. 견우야 미안해.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N차 관람을 진짜 많이 했죠. 진짜 이거 보고 전지현 씨 이상형 등극하는 맞아, 분도 맞아. 엄청 많잖아요. 맞아. 자, 3번 문제 들어주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아니야? 아, 가비해. 제 기회는 줘야지. 기회는 정답 며칠 기회는 줘야지. 해봐. 아무거나. 범죄와의 전쟁? 제제. 아, 제가 또 똑같은 거 맞추네요. 베테랑입니다. 아, 선배님이시죠. 나 베테랑이 아닌가 보다. 아마추어시에요. 아, 이것도 너무 재밌게 봤죠. 여기 아트박스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마동석 씨가. 이거 곧 투 나오니까 지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3일에 투 개봉합니다. 자, 과연 4번 문제는 누가 맞힐 것인지 4번 문제 주시죠. 후이가 계속되면 그게 고민인 줄 알아. 두 개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난 영화 제목을 기억을 못해요. 아세요? 네? 아세요? 아, 전 알아요. 난 그냥 하나 맞춰서 여유 있게 있는 거야. 난 꼴찌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글자. 아! 제재. 사생결단? 아니야. 그거랑 헷갈릴 수 있는 제목. 그냥 이건 제가 할게요. 승국 부당거래. 아, 그래. 사생결단 부당거래 여기에 비슷한 결들의 영화. 이게 헷갈려.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제목이. 아. 자 마지막 명대사 문제 남아 있습니다. 주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가비. 개인... 오, 나 이거 이거 약간 로맨스. 가비 알아. 뭔데? 가비 알고? 댄스? 뭐야? 가비 알고? 어 제대로 하나 봐. 제대로 뭐야? 가비 아는데. 뭐지? 제목은 잘 모르겠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나오고 이게 약간 리메이크한 거야. 유해진 배우 나오고 염정아 배우 나오는데 리메이크한 게 있다고? 뭐지? 그럼 내가 맞춰야 되는데? 유해진 배우 나오고 염정아 배우 나오는데 리메이크를 했다고? 잠깐만 이거 제목을 모르겠어 제목을. 왜 카메라 잡기 힘들게 일어나 있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 제목을 몰라서 그래. 나도 제목을 아는데. 몰라요. 아 뭐였지? 나 진짜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나 바보야. 아! 아 그러면 제재. 저번에. 제재. 아 이거 제목이지? 두 분이
부부였구나. 맞아, 맞아. 그래 리메이크 맞아, 맞아. 완벽하게 알고 있네. 이거 완벽한 봤는데 이거 봤는데. 맞아요. 이거 재밌어요. 맞아. 이거 원래 프랑스랑 이쪽 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변형 문제가 간다고 합니다. 이어 말하기 명대사. 재밌겠다. 주시죠.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가비. 계도. 무계획이야. 정답이죠. 네, 이거 정답. 기생충에 나오는 계획. 다음 문제 주시죠. 갑산을 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갑이 나에게는 두 개의 어찌구 저찌구가 있다. 뭐 약간 이런. 박지성입니까? 나에게는 두 개의 심장이 있다. 꼴찌만 안 하면 되니까 이거 제가 가겠습니다. 승국, 손은 눈보다 빠르다. 와우. 갑이. 아니야? 갑이.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하나 맞춰야 되는데? 나 또 땀나. 어렵다, 어려워.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승국 씨. 자, 다음 문제 주시죠. 거중구형. 거중구형. 궤도. 아, 체제. 아이, 거중구형.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왜 날 안 시켜줘? 나도, 나도 궤도 했는데. 궤도? 거중구형. 말씀이 좀 심하지 않소? 비슷하구만. 거중구형. 중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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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국. 친구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뭐야, 아~ 너무야. 아~ 그래도 하나 맞췄다. 이제 편안하게 있어야지. 아,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정재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재밌어, 신세계. 4번 명대사 가겠습니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갑이!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임마! 뭐 참여 같이 가고! 마이! 연기력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내가 임마 남천동 유지다 임마. 아, 진짜 안 봤다. 진짜 안 봤다. 가비. 너가 서장이랑. 그게는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너가 서장이랑 임마.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걸 계속 아니, 하잖아.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줄인지. 아니, 와 이걸 다 하라고. 아 오케이. 이거 목욕탕 갔어. 목욕탕도 가고. 목욕탕 갔어. 목욕탕도 가고 초밥도 먹고. 아, 초밥 먹었나? 아니야. 뭘 했을까? 아니야. 내가 임마! 어저께도 같이 임마! 내가 주먹고기에 세 줄을 한 잔 했다! 승국,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어이? 개새끼야! 나 다 했어! 아니야?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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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아~ 같이 가고 마이 개새끼야 만 다 했어! 사우나! 사우나야 사우나! 이게 알아서 맞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진짜 이거를? 이걸 어떻게... 여러분, 마리퀴리 플레임 말해보세요. 그렇게 이승국이 이기고 싶습니까? 자, 3라운드 마지막 가자. 문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나 전당포한다. 금이 빠른 바다. 아, 이거 아저씨인데? 금이 빠른 바다. 금이 빠른 바다. 넌 없잖아. 금이 빠른 바다. 금이 빠른 바다. 이게 무슨 흐름이에요? 어디 동물이 들어왔어요? 그 흐름상 이제 원빈 씨가 OST 금이 빠른 바다 아말감은 안 받아. 금이 빠른 바다 나머진 다 씹어 먹어줄게. 금이 빠른데 약하거든요. 나 전당포한다. 금이 빠른 바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흐르르르 탕탕탕 흐르르르 탕탕. 가비 나 전당포한다. 금이 빠른 바다. 나머지는 다 그냥 갈아버려. 마! 나머지는 그냥 갈아.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아, 금리빨 빼고.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서워. 이 대사 그 사람들 살벌. 싸늘한. 자, 4라운드 문제 주시죠. 재난영화 포스터의 일부를 보여봐. 아, 나 이거 진짜 약한데. 이거 궤도님이 잘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름. 아. 가비. 관상. 아, 제재. 설국열차. 설국열차. 아. 관상 웃긴다. 관상인데? 이걸 보고 송강호 씨 맞춘 것도 대단해. 아니 근데 관상 재난 영화요? 아 맞다. 그들 입장에서 재난 같은 재난이지. 상황이 벌어지잖아. 재난. 아, 재난이죠. 자 다음 포스터 주시죠. 궤도. 투모로우. 아, 와. 내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 저 상상도 못했어. 와. 데이, the day after tomorrow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멀어서 해가지고. 누가 모레까지 기다려. 그렇죠. 모레 온다 그러면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에? 어?
이거는 네? 거의 17세기 뭐 벽화 아니에요? 가비! 부산행?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좀 그걸 모르네 이름을. 제재! 부산행이 아니면 해운대. 아니야 아니야 외국영화 외국영화. 승국. 이름을 몰라. 그거 아닌? 2012? 그러니까. 어? 어 맞아요? 2012 맞아? 아 이게 이 씬이 있어? 나 2012 아닌 것 같아서 면도 말 안 했는데. 아 저게 아, 굉장히 아까워. 중요한 씬으로 나와 지금. 아, 이거 재밌어요?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왔어. 좋은 평을 예. 받지 못했어. 식스 효과를 잘 써가지고 꽤나 현실적인 재난 영화. 시각적 재미 되게 커요.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옛날 것 같은데 이거? 금문교 아니에요? 금문교? 가비, 돈룩업? 궤도, 토네이도. 뭔가 이것도 지금 해일이잖아요, 해일. 가비! 해운대. 오, 우와! 진짜? 해운대 외국이 아니야? 아니, 금문교 아니었어요? 이게 해운대야. 아, 이렇게 보니까 맞네. 내가 네 아빠다! 명대사 남죠. 이거, 이거 자, 다음 알았죠.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벌써? 궤도! 아. 설국열차. 이거 완전 설국열차. 아까 나왔구나. 승국. 인터스텔라 아니야? 에? 그렇게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더니 진짜 인터스텔라가 나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터스텔라 안 나온다. 이게 인터스텔라가 재난 영화였구나. 그러네요. 하긴, 맞아 인터스텔라 초반에 인터스텔라니까. 재난 맞다. 역시 퀴즈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진짜 아까 해운대도 그렇고 해운대가 진짜 좀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가봤던 데니까. 아 맞아. 아는 데니까. 예, 왜 재난 영화가 마지막에 나왔을까? 기후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가나 했어요. 놀길래. 아, 일단 설국열차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네. 이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은 지구입니다. 맞아, 맞아. 실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게 올해 3월에 강원도에 폭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봄인데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은 정말 1년 내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 투모로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이 싫어요. 그래서 겨울 되는 영화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설정 자체가 북극인과 남극이 녹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었다.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왜냐면은 실제 시작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구예요. 결국은 식량을 못 재배 제대로 남은 건 그저 옥수수. 아, 이걸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발고둥 치는지.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런 영화 같은 재난은 절대 우리 실상에서 일어나면 안 맞아, 되기 때문에 맞아. 조별 과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우리는 시간을 버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영화도 그런 막 대사들 막 있어요. 막 이런 대사. 아... 수년 동안 우리는 아무런 피해 없이 우리의 천연자원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래. 20년 전 영화에 이미 있던 대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영화로만 끝나기 위해서는 아, 이런 걸로 박수 치지 마세요. 이런 걸로 박수 치지 마세요. 와, 나 맞았어! 대박! 미안합니다. 친구들아 미안해! 근데 이거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대한민국! 천재 이승국!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인! 천재가 맞을까? 정답을 맞힐 것인가? 이승국만 이기자! 산으로 간 퀴즈쇼 도전 영화 골든벨! 자, 우승자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골치만 안 해서 알겠다. 정말 리뷰. 얘들아 미안해, 미리 써둘게! 자, 결과는 성산팀 조르 4점으로 미안해! 제재 승국이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나 1등! 오! 공정됐다! 대박!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상품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뭐야, 얘들아 고마워! 군대가 가능한 상품이라고요? 와, 상품 받아보세요! 상품 정말 나 2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두 주역입니다! 자,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표정이 안 좋아. 아, 표정이 안 좋아. 뭐죠? 뭐 건어물이 그런 건가? 잠깐만! 아니, 이거 만약에 뭐 교환하거나 원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면 받아야 돼, 근데. 당신들 표정을 봤는데 뭘.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갖고 나 진짜 너무 좋아, 저거. 아, 축하드립니다. 뭐, 왜냐면 같이 나눠 쓰고 싶어서.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요?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아, 그럼 같이 나눠, 나도 하자. 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이는 안 돼. 그래. 자, 오늘 산으로 간 조별과제 마지막 녹화 날인데요. 예. 하시면서 실생활에서 바뀐 게 있으세요? 저 재활용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메일도 다 지웠고요. 옷도 많이 안 사요. 옷 많이 안 사요, 요즘에. 저도 이거 하면서 솔직히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 생각하게 돼. 맞아. 그때 우리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 세 번 할 거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조금 맞아요. 조금씩.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경각심이 생겼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된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 예, 명료하게 전달하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다들 지금 이 마음 절대 잊지 말고 네. 작은 것부터 기후 변화를 위해서 실천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고요. 시즌 2로 제발 우리가 아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많아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간 조물과제 우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모이세요. 너 풀어. 모이세요. 조심 안 넘어지게. 하나, 둘, 셋.